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아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멀어지는 걸까? 젊었을 때는 하루라도 친구를 안 만나면 허전했는데, 어느새 가족, 일, 그리고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지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왜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행복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공감과 위로가 가득할 거예요. 1.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 관계의 어색함 시간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계의 어색함입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삶이 변하고 관심사와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리감에서 비롯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어색함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볼까요? 1. 공감대의 부족. 젊을 때는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공감대를 쌓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직업, 가족, 건강 등 서로 처한 상황이 달라지고 공통된 주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육아와 가정에 몰두하고 다른 친구는 독신으로 커리어에 집중한다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아했던 취미나 관심사가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을 때도 있죠. 2. 대화의 어려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는 종종 그동안 잘 지냈어? 같은 형식적인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 머뭇거리거나 침묵이 길어집니다. 친구가 자신의 삶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때 이를 이해하거나 적절히 공감하기가 어려워 서먹함이 생깁니다. 3. 삶의 변화에 대한 거리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면서 서로가 달라진 모습에 놀라거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한때는 활발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차분해졌다면 그 변화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크게 성공하거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느낌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4. 과거의 기억에 대한 부담. 오랜 친구일수록 서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갈등이나 불편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대화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와 같은 농담조차 때로는 과거의 불편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5. 자존심과 상처. 특히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자존심이나 경쟁심이 어색함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질투나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이를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색함을 극복하는 방법. 어색해진 관계를 개선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소한 접촉 유지하기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작은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며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공통의 활동 찾기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옛날에 좋아했던 활동을 다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솔직한 대화 시도, 어색함을 무조건 숨기기보다 오랜만이라 좀 서먹한 애처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부터 시작 부담스럽지 않은 짧은 만남으로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 1. 가치관의 차이.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 정치, 종교, 인생 철학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짐. 결혼을 하거나 가족이 생기면 친구보다는 배우자와 자녀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3. 하지만 친구가 여전히 필요한 순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친구는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친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순간들에는 친구가 꼭 필요하죠. 1.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친구와의 대화. 우리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기가 어려울 때 친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줍니다. 이 특별한 날, 특별한 만남. 가끔 친구와 만나 술 한잔하거나 예전 추억을 나누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는 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됩니다. 4. 어떤 친구를 가까이 두고 어떤 관계는 멀리해야 할까? 1. 멀리해야 할 친구.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친구들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만나면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친구, 나를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2. 가까이 해야 할 친구. 반면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와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친구는 오랜 시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여기서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가꾸어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잡초는 뽑아야 합니다. 잡초를 뽑지 않고 방치하면 정원이 엉망이 되듯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도 엉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심으로 연락하세요.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의무감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세요. 세 번째,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나 자신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6. 추가 이야기 사회적 고립 예방.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브리검형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해롭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두 명의 친구와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 소중한 친구와는 가끔이라도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며 나를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시간 부족, 가치관 차이 등 다양합니다. 친구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공감과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멀리하고 긍정적인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세요. 건강한 친구 관계는 삶의 질을 높여주며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제품 소개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심리 상담도서 인간관계론. 추천 이후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이가 들면서 관계 변화에 대한 심리적 지침이 됩니다. 홈트용 요가 매트. 추천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기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온라인 스토리텔링 게임 인생 이야기 카드. 추천 이후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추억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